국장님, 응. 심윤주 가수님께 딸기가 노래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주기는 귀엽지. 뭘 이해, 자주 고마워. 이해해달래요. 네, 딸기님, 안녕하세요. 가수님 보고 싶었어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그 노래를 좀 힘들 건데요. 이게 네. 힘들잖아. 사실은 네네.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예. 늦기 전에 부른다고 그래서 네. 조금 서투르게 해주세요. 아, 괜찮아요. 자, 근데 불러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반주를 올려드릴게요. 네. 예. 네, 화이팅입니다, 딸기님. 예. 이분에게 상을 줘. 이런 분한테 상을 줬는데, 이거 원래가. 알겠습니다, 늦기 전에. 자, 국장님. 네. 딸기, 아니, 네. 겁내지 가자. 말고. 잘 불러요, 그냥. 원래 음치소리를 듣던 사람이요. 배우는 중이에요, 열심히. 예. 젊은 30대요. 네. 30대가 이 노래 부른 데 생각해봐. 얼마나 좋은 네. 거. 자, 노래 나갑니다. 네. 예. 잘 불렀어요, 신현주 딸기님. 가수님. 네네, 딸기님. 제가 네. 가사하고 박자 조금 틀리고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요, 그래도 불러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용기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예.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죄송한데 예.
제가 첫사랑 1절만 노래해도 될까요? 아, 1절만 노래해보려고?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이따가 이제 비관라리지 저기 누구야 저 흥나비가 부를 때 누가 잘하나 볼라리잖아. 알았어. 노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알았어. 1절만 해보고 조금만 이따가 이제 평가를 내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요 노래를 지금 저 딸기님이 노래 부를 때 네. 여기 지금 영상 있다 보면 알지만 그 심현주 가수가 저기 잭슨 케이지에서 전문 댄서하고 춤을 췄다는 걸 알아야 돼. 영상 보면 나와요. 다시 보면 여보세요? 네. 그리고 저 뒤에 또 김수현 가수 빨간 옷 입은 김수현 가수 그 왼쪽에 유혜자 가수 오른쪽에 김두현 가수도 열심히 응원해 줬거든. 그래서 내가 저쪽에 응원을 한번 들어봐야 돼. 대표로 빨간 옷 입은 들어가면서 저쪽에 좀 듣고 해. 시간 천천히 기다려. 우리 김수현님. 네. 에발요. 아니 요거 평가를 들어보고. 네. 평가를. 김수현님이 예? 김수현 가수가 평가할 거야. 우리 저 딸기님 노래 부른 거.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예. 딸기님 반갑습니다. 저 김. 네 안녕하세요. 저 김수현입니다. 예. 노래 잘하셨어요. 예. 목소리 참 예쁜데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우리 딸기님처럼 노래 부르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해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딸기님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자신있게 이렇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노래를. 예, 자신있게 불잖아요. 네네네. 그게 중요합니다. 힘있고 네. 자신있고 이렇게 부르는 거라. 네. 예. 순수함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첫사랑도 한번 들어볼 건데요. 그 1절보다는 2절 때 안정되고 참 좋았어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예. 아니, 그럼 앞으로도 더 연습할게요. 예, 그러면 예. 내가 이왕이니까 딸기님 했으니까 유혜자 가수 한번 저 어떤가 평가 좀 해보세요. 네. 예. 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자입니다. 예. 목소리 들으니까 아주 건강하셔요. 건강미인이시죠? 그렇지. 예, 건강한 거죠. 네, 건강미인인 것 아, 같아요. 목소리가 30살이야. 저 30대야. 아, 근데 아직도 예, 애기같이 너무 애기 귀엽고 같이, 그렇죠, 예, 맑고 그렇죠. 예, 예. 그러네요. 네. 칭찬을 받으면 날아가는 여성. 아주 시집은 안 갔지만 네. 딸기님 얼굴도 네. 못 배웠지만 서울이 서울 이게 얼굴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참 예쁠 것 같아요. 예쁘고 귀여울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네. 예쁘고 귀여워요. 노래 참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또 아 이거 딸기님 영광이야. 지금 벌써 김혜자 유혜자 가수 김수현 가수 그다음에 김도연 가수님이 말 한 말씀 하겠습니다. 김도연 가수 딸기님 반갑습니다. 물어볼 게 있는데요. 예. 아니 가장 좀 이따 물어. 김도연 네. 가수가 이제 평가하고. 예. 딸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 김도연입니다. 노래 참 잘하시는데 뭘? 잘하죠. 예, 노래 네. 잘하셔. 노래 잘하시고. 순수함, 자신감, 자신감 있게 예. 연습 좀만 하시면은. 그렇죠. 그냥 노래 잘하세요.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분이 뭐냐면 그 동안에 노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고 주변 친구들 노래 부르면 뭐라고 네. 친구들이 예를 들어 울리는 거 이 사람 보고 뭐라 움츠러린다고 말이야. 예, 예. 거기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투어 방송에서 내가 노래 부를 칭찬 해줬더니 예, 예. 이제 가수 거 다 심현주 것뿐 아니라 우리 오는 가수 걸 다 부르는 거야. 그 처음에는 키를 못 맞추더라고. 음도 못 따라가고 지금 음을 완전히 몰라서 그런 거 아니지 이 노래를. 그런데 중간에는 다 따라가잖아요, 그죠? 네네. 처음엔 놓쳤지. 예예. 이게 중요한 거요. 2절에 너무 잘하셨어요. 예, 여러분 많은 용기를 네네. 주셔야 되고.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우리 저기 용기를 주는 의미에서 심현주 첫사랑 이게 이제 이건 M 할 뿐이 없잖아. 1절로. 네, 1절만 할게요. 어? 그 1절만. 1절만. 알았어, 네. 이제 하다가 잘 되면 다 하세요. 1점 하지 말고. 알았죠? 예.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첫사랑 부를 거잖아. 네. 네. 이게 연습을 했는데 2절 맞출 때가 그래, 너무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잠시 뒤에 누가 부를 거냐면 흥나비가 부를 거 아니야. 알잖아. 그러면 흥나비하고 이제 누가 다 부르는데 이따 평가 줄게. 알았죠? 저 노래 너무 못하는데 그래, 한번 봐주세요. 알았어. 이따가 흥나비가 부르고 나면 흥나비가 잘했는지 내가 여기 딸기님 잘했는지 이때 평가 내가 해주기로 하고 자 노래 올립니다. 반주로 MR입니다. MR 예 노래 나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절 꿈만 꾼 시절 맺은 그 약속 언제부터인지 가슴이 시도록 생각나는 그 사람. 야, 잘한다 이거는. 형상가 아래에서 기타를 쳐주며 사랑을 속삭였던 그리운 사람. 함께 불면서 우리는 맹세를 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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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라. 경주에서 맺은 첫사랑. 맺은 그 약속 언제부터인지 가슴이 시도록 생각나는 그 사람. 수많은 세월 속에 보고 싶은 사람 지금도 아련하게 생각이 나네. 평생에 못 잔 인연인가. 네. 예, 신윤주 가수님. 딸기님. 이제 못 들어서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솔직히 제 옆에 있는 잭슨님 보이죠? K잭슨. 네. 이 춤만 추지 제 노래 한 번도 안 불러봤거든요. 아, 잭슨은. 근데 아. 잭슨도 못 부른 노래 딸기님 불러주셨잖아요. 잭슨님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른다 하잖아요. 어떻게 내 노래가 여덟 곡인데 한 곡도 못 부른데. 아유. 춤밖에 못 춰요. 그런데 딸기님은 예.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예. 그리고 정말 잘하셨어요. 1절 딱 들었는데 보니까 늦기 전부터 훨씬 더 잘 부르잖아. 예. 더 잘 알아. 예. 처음 하다 보니까 2절엔 또 더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예.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